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매 공격 받고 회사 방어가 시작이 되었죠. 공매들이 아주 뭐 미쳐 날뛰는 그런 수준으로 주가를 가지고 크게 장난질을 치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금지가 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50만 주 이상 공매를 쳤죠. 자, 이에 회사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이 공매도 세력들은 거의 뭐 우리 증시에서는 거의 천하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떤 꼬투리를 하나 잡아서 없는 꼬투리도 만들어서, 뉴스 띄워서, 뉴스 만들어서 아주 뭐 주가를 박살 내는 거는 뭐 식은 주먹기죠. 우리나라 증시가 원래 그렇다. 공매들 외인들이 워낙에 자금력이 크다 보니까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이걸 뭐 막을 방법이었겠죠. 자, 지금 회사 공지사항이 올랐죠. 지금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주가만 왔다 갔다 하고 내 마음만 이제 변화가 생겼죠. 주가로 장난질 쳐버리니까 이거 회사 못 믿겠다 이렇게 되죠. 회사 믿지 말라고 이렇게 주가를 흔드는 겁니다. 자, 회사를 믿을까, 주가와 공매를 믿을까, 요 갈림길에 서 있죠. 제 번호는 010-2218-8135입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자 이렇게 문자나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공지사항이 올라왔는데, 일단은 뭐 지금 공매도 상황을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기가 막히는 상황이다. 자, 공매도가 금지가 아니죠. 이게 무슨 금지입니까? 공매도가 지금 55만 주가 공매로 쳤는데, 이거는 뭐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하죠. 어떻게 하루에 55만 주를 공매도를 칠수 있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시장 조성자라는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뭐 공매도를 친 건지, 이건 이해가 좀 불가한 상황이죠. 얘만 예외 공매도를 칠수 있게 만들어 준 건지, 불법 공매도인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자, 지금 이 회사의 공지사항 보시면, 주가 가지고 아주 3일 동안에 크게 흔들었죠. 올리고 싶으면은 또 마음 놓고 뭐15%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된다. 근데 지금 당장 이렇게 내리니까 회사에 대한 불신이 크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심리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반드시 털고 간다고 제가 몇번 얘기했죠. 올려서 털든 내려서 털든 지금은 골파기를 선택했다. 7월 2일 FDA 타이베이 미팅 관련해서 HB 그룹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올렸는데, 자, 지금 뭐 억측과 지금 뭐 가짜 뉴스들이 뭐 판을 치고 있죠. 7월 2일 미팅 관련해서 몇 마디 합니다. 너무도 많은 잘못된 억측이 나오고 있는 바, 부당한 오해나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히 진행상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 과정에서 캄렐주마 BLA와 관련해서 CMC, CRL을 받았습니다. 신약 자체와 리보세라닌 CMC는 문제 없다. 자, 신약하고 리보세라닌 CMC까지 다 통과했죠. 남은 거는 딱 하나, CMC. 캄렐리주마베 CMC 하나 남았다. 자, 이번 타입A 미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FDA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FDA 신약화가 과정 중에 하나고, 캄렐리주마 생산 공장의 CMC 실사는 12월에 진행이 되었고, 1월에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항서제약은 모두 답변을 했습니다. 자, 이 답변을 했더니 추가 지적사항 없이 보완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더라. 특히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는 종종 일어나더라. 화이자도 이런 거에 당했죠. 화이자도 머크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자, CMC 실사 지적 사안에 대해서 항서제약 HLB에게 공정에 관련된 하나와 몇 가지 마이너한 사안을 지적받았으며, 공정 관련해서는 2월부터 3월까지 4차례 테스트를 통해서 모두 문제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을 했고, 나머지 마이너한 사안도 충분히 잘 보완했음을 FDA에 답변을 했고, 따라서 나머지 사안에 대한
보안 답변이 FDA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일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비력을 했죠.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주가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져 있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은 항서측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의 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이고 정작 중국 내에서는 어떠한 동요나 이슈 제기가 없음에도 한국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이 있음을 알고 파트너사인 HF 입장을 고려해서 성실하게 알려준 거죠. HF에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항서는 타입의 미팅 일정이 잡힌 후 미팅 준비를 위해서 FDA로부터 지적받은 내용과 답변한 내용을 엘레바에 공유를 했고 그 내용을 엘레바에 정세호 대표가 했죠. 진짜 전문가. 진짜 전문가입니다. 진짜 전문가. 우리나라 FDA 진짜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 경험치 있는 진짜 전문가. 정세호 대표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는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죠. CMC 전문가들 판단도 항서 측 답변과 동일했다. 즉 처음 BLA CMC 받은 내용치고는 잘 받았고 중대한 문제였고 답변도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했다. 항서 자기 조그마한 뭐 구멍가게 처음 이제 어리둥절해가지고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FDA인가? 이거 처음 와보네. 이런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추가로 보완해야 될 게 뭔지 정말 모르겠다. 도대체 뭐 가지고 딴지 거는 거야? 이번 미팅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요 부분 가지고 했다 이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면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항서나 저희도 보안 답변 중에 어떤 것이 미흡했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 내용을 미리 다 알고 있다는 듯이 막 이렇게 특히 네이버 게시판 이런 데 보면은 마치 지가 FDA 국장입니다. 국장. 이건 이렇고 저렇고 해서 이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죠. 얼굴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초딩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글들이 막 돌아다니죠. 자 이렇게 회자되는 악성 루머는 분명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주가를 흔드는데 활용을 해서 개인들 물량을 털어내는데 지금 쿵짝이 정말 잘 맞죠. 언론하고 네이버 게시판에 이런 알바들 하고 또 돈 많은 세력들이 아주 박살 내는 거하고 딱딱 잘 맞습니다. 지적받은 사안이 큰 문제가 아니라면 내용을 다 공개하면 되는 거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참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할 수가 없죠. 지금. 이런 걸 전부 다 오픈하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 파트너사의 중요한 비밀을 지금 당사자도 아니죠. HB는. 당사자도 아닌 HB가 항서가 저렇다 이렇게 얘기해줬어 우리한테. 그리고 전부 다 까발려 버려라.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좀 되겠죠. 어찌 보면 영업 비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른 회사들이 경쟁사들이나 또 다른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부분을 보고 공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슨 뭐 방해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할 때 이렇게 뺏긴다거나 할 수 있겠죠. 회사와 함께 일하려는 회사가 있을까요? 그리고 FDA의 심사관 중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한 회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부 내용 공개. 근데 언론에서는 뭐 다 공개해야 되는 어쩌네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죠. 앞으로도 저희는 사실에 근거해서 주요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나 현재도 그렇고 향후에도 파트너십과 같은 사업의 장기적인 본질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파악된 범위 내에서만 공지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회사 블로그 등의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을 광범위하게 퍼뜨린 일부 세력들의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주의하라고 하고 있죠. 자,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가는 도중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 하겠지만 결국은 뭐 서울로 가겠죠. 많은 신약 개발 회사들이 승인 심사 과정에서 경험하곤 하는 보안 요청 CRL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겠다. 자 이렇게 나왔죠. 회사를 믿으라고 했죠. 회사를 믿어야 됩니다. 회사를. 회사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회사에서. 근데 이런 거 보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관건은 신약 승인이고 내년 2월 승인이 기대된다. 이거 그냥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내년 2월
승인 아직 멀었네. 이런 식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죠. 이거 뭐다이 공매도들이 만든 그런 기사들일 거다 이렇게밖에 볼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조금 우호적으로 기사가 나왔죠. 우호적이라기보다 이게 팩트입니다. 팩트. CRL이 무슨 허가 실패입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뭐 기자들도 뭐 모르겠지. 아니 몰라. 몰라. 실패. 안 됐으면 실패지 뭐. 이렇게 우기는 거와 똑같다. 요것도 실패입니까 그러면? 암전. CRL 재정정 관련 문제 지적받았는데 5월 달에 지적받았죠. 2021년. 연도만 다릅니다. 8월 달에 승인해버렸죠, 이거. 8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HIV 항서제 관련된 부분도, 이런 사례를 본다면, 이것도 그러면 8월 달에 허가 날수 있는 거 아니야? 기대를 할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예시도 있다라는 거죠. 21년 12월 달, CRL 받은 화이자도 3월 달에 승인받았죠. 이것도 3개월밖에 안 걸렸네. 3개월 만에 허가를, FDA 허가를 받은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비판들도.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회사를 믿으면 됩니다. 회사를. 주가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흔들어 제끼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말을 만들어내고 하면은,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구나. 망했다. 그리고 뭐 진영권 뭐 사기꾼 이러면서 막 욕을 하죠. 본인만 손해입니다. 본인만. 그래서 이제 흥분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겁을 먹고 대응을 하는 개인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상당히. FDA라는 이 목표, 최종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될 텐데 이 중간중간 주가가 이렇게 굴곡을 치고 천둥 번개가 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못 견딥니다. 무서워서도. 견디기 힘들다. 그래서 어쨌거나 털릴 물량은 반드시 털린다라고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강조했죠. 올려서 털든 내려서 털든 반드시 털고 간다. 반드시 털고 가게 돼 있다. 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